2021년 뉴욕 프로의 첫 번째 우승을 보입니다. 치열했던 경쟁에 2020년 뉴욕 프로에서도 4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던 하산 모스타파입니다. 빅라미아 같은 이집트 출신의 바디빌더이고 79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의 바디빌더입니다. 172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20kg에 육박합니다. 넓지 않은 어깨 프레임과 굵은 허리를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우수한 바디빌더는 아닙니다. 2020년 뉴욕 프로 이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하산 모스타파는 이어지는 캘리포니아 프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 2일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플렉스 루이스 소유의 드래곤 슬레이어 짐에서 훈련하고 있는 하산 모스타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컨디셔닝과 함께 그의 장기인 메스관마저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주 정도를 남기고 있는 뉴욕 프로를 앞두고 하산 모스타파의 볼륨감은 극에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시합을 5주 남긴 시점에서 이 근육의 볼륨감을 그대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하산 모스타파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레리 윌즈를 아이처럼 만들어 보이게 하는 바디빌더가 있습니다. 190cm의 키에 시합을 5주 남긴 시점에서 체중이 150kg에 육박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몰건 에셋입니다. 몰건은 2020년 상반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몰건이 주요 프로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라인업이었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몰건은 13명 중에 12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다이어트의 강도를 굉장히 훌륭하게 뽑아내어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모습을 남겨주었습니다. 즉 사이즈와 체중만 많이 나가는 바디빌더가 아니라 다이어트의 강도도 잡을 수 있는 바디빌더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앞서 소개한 하산 모스타파처럼 심미적으로 훌륭한 쉐입의 바디빌더는 아닙니다. 하지만 파워리프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 몰건의 엄청난 스트렝스는 그의 몸 곳곳에 두께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아놀드 클래식 이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그의 시합 순위가 조금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상체 사이즈에 비해서 하체 사이즈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평판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2021년 시즌 뉴욕 프로에서 몰건 에셋이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할 선수 중 아마 가장 강력한 뉴욕 프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8위를 기록했던 이안 벨리어와 뉴욕 프로에서 1, 2위를 다투던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2020년 뉴욕 프로에서도 그가 1위를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많았는데요. 그만큼 이안 벨리어와 저스틴 로드리게스의 갭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카고 프로에서도 저스틴 로드리게스는 미스터 올림피아 6위까지 기록했던 아킴 윌리엄스와 박빙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 대결 역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누가 이겼어도 무방한 경기였다며 저스틴 로드리게스를 지켜세워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스틴 로드리게스는 뉴욕 프로 라인업 중 유일하게 미스터 올림피아 탑10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후면부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전면부에서도 약점을 크게 찾아볼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스틴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완성도와 함께 매스관마저 장착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프로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블레싱 아우디브입니다. 제가 소개한 선수 중 가장 심미적으로 우수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는 허리와 함께 뚜렷한 외복사근이 굉장히 인상적인 바디빌더인데요. 아직까지 블레싱 아우디브를 뉴욕 프로 정도 수준의 시합에서 우승후보로 점찍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블레싱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의 영양코칭을 돕고 있는 체드 니클스와 함께하고 있고 이번에 레드콘에 함께 합류하게 된 카이 그린이 훈련 파트너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과정 사진을 올리고 있는 블레싱 아우디브의 모습입니다. 바디빌더로서 심미성을 잃지 않은 채 사이즈를 점차 올리고 있는 블레싱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니거코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간략히 요약하자면 블레싱은 니거코의 두꺼운 코어를 비난하고 니거코는 블레싱의 상체에 비해서 가는 하체를 놓고 타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니거코 역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두꺼우면서도 긴 코어를 감추기 위해서 니거코는 포징 방법에 변화를 줍니다. 이미 프로 베테랑 선수들과 견줄 수 있는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니거코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이 된다면 뉴욕 프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뉴욕 프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5명의 선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선수가 뉴욕 프로를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